You're number one. You're number one fan. 라노체 머드 오버핏 수트 셋업. 보자마자 아 이건 진짜 사야 한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던 역대급으로 감성적인 수트 셋업이었는데요. 자켓은 힙을 완전히 낭낭하게 덮는 기장감이라서 제대로 오버사이즈 핏으로 입기에 좋은 아이템이고요. 슬랙스는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정해진 사이즈는 따로 없이 프리하게 입기에 좋은 밴딩 슬랙스예요. 연베이지 모카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모카 색상의 셋업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모카 셋업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되게 매력적인 애쉬 모카 색상의 자켓과 슬랙스여서 봄에 다양하게 활용하기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깨에 얇은 패드가 있어서 뭔가 적당히 볼륨감도 살려주면서 오역 스타일 자켓 느낌이 나서 완전 제 취향이었어요. 커먼 유니크 코코미 펄 세일러 카라 블라우스 크림. 카라의 포인트가 들어간 시폰 소재의 블라우스인데요. 민트랑 크림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고 그 중에서 그냥 데일리하게 자주 입기에는 크림 색상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부드러운 크림 컬러로 선택했습니다. 진주로 된 버튼이 달려있어서 조금 더 러블리하면서 유니크한 감성을 더해주는 아이템이며 특히 깊게 파인 세일러 카라가 시선 강탈 제대로입니다. 따르엘 셔츠 화이트. 깔끔하고 날렵하게 떨어지는 카라 디테일과 살짝 볼륨감이 더해진 퍼프에 반해서 바로 겟한 셔츠인데요. 화이트 컬러의 셔츠이지만 이런 소소한 부분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완전히 베이직하지만은 않은 느낌이 나서 마음에 들었어요. 어썸 스프링 리아 데일리 셔츠 소라. 전 화이트 셔츠 아니면 그 다음으로 가장 데일리하게 잘 입는 게 바로 이런 스카이블루 컬러의 셔츠 블라우스예요. 일단 가격대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색상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원하는 룩에 맞춰서 한두 벌 사두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제가 취향 저격이었던 부분이 소재인데요. 보통 좀 저렴한 셔츠를 사게 되면 소재가 좀 뻣뻣하고 바스락거리는 재질이어서 팬츠나 스커트에 넣어 입기에도 좀 불편하고 무엇보다 핏감이 별로여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덜 바스락거려요. 그래서 편하게 입기 좋았습니다. 빛다 아이린 가디건 민트. 살짝 핏되는 가디건인데요. 대신 소재가 살짝은 도톰한 편이어서 골치 가디건처럼 몸에 완전히 착 달라붙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포근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니까 편하게 아무데나 걸쳐 입기에 좋은 템이더라고요. 총 5가지로 색상이 굉장히 다양했는데 전 이거 레드 컬러 하나 더 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컬러도 잘 빠졌고 핏감도 진짜 딱 제 취향 저격 제대로인 아이템입니다. 프롬 헤드투토 탐탐 크롭 가디건 그레이. 살짝 짧은 듯하게 올라오는 디자인의 크롭 가디건이어서 특히 하이웨이스트의 바지나 스커트와 잘 어울리는 봄 아우터예요. 살짝은 좀 도톰한 느낌을 주는 재질인데 크롭으로 딱 잘리는 디자인이어서 덜 투박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V넥이 깊게 파져 있으니까 안에 티셔츠를 입던지 그냥 가디건만 단독으로 입던지 해도 목 부분이 강조되어서 더 늘씬해 보이는 느낌이라 마음에 들어요. 프리시드 베이직 숏 레더 카라 자켓 블랙. 제가 요즘 이렇게 완전 숏한 기장감을 가지는 봄 아우터에 제대로 꽂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쇼핑을 한 아이템들이 거의 다 크롭이 된 디자인이거나 숏한 기장감을 가지는 봄 아우터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조금 놀랐어요. 근데 또 봄이니만큼 겨울 내내 입지 못했던 가벼운 옷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가죽 자켓이지만 숏한 기장감에 미니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깔끔하게 걸쳐 입기 좋은 봄 아우터예요. 빛다 제이블 자켓 네이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숏한 기장감을 가지는 봄 아우터인데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스탠다드 핏의 숏 자켓이라서 다양한 아이템과 다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빈티지스러운 단추들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어깨에 패드가 있어서 살짝 레트로 무드를 완성해주기에 좋은 봄 아우터라고 생각합니다. 프롬 헤드투토 러버블 봄 트렌치코트 베이지. 봄하면 뭐니뭐니 해도 트렌치코트만한 아이템이 없는데요. 이건 봄이랑 가을에만 입을 수 있고 특히 이 계절은 여름과 겨울에 비해서
눈 깜짝하면 스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야무지게 입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봄가을에는 거의 트렌치코트를 교복처럼 입고 다닐 정도거든요. From head to toe 메이드 제품이고 일단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적당히 빳빳한 느낌이라서 힘있게 라인이 잡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특히 등 부분이 완전 킬링 포인트거든요. From head to toe 스프링 클래식 자켓 모카. 제가 슬랙스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봄 아이템은 자켓이에요. 매력적인 자켓 한두 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어떤 옷을 맞춰서 입어주든 다 잘 어울리고 그 느낌을 잘 살려주거든요. 싱글 버튼 디자인에 살짝 낭낭하게 입을 수 있는 오버사이즈 핏 자켓이어서 봄부터 가을까지 다 커버해주기 괜찮아요. 심플하면서 클래식한 무드의 데일리 룩을 완성하고 싶을 때 이걸 같이 매치하면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츠 플레인 A라인 새틴 롱스커트 베이지. 겨울에는 입고 싶어도 얼어 죽을까봐 입지 못했던 아이템이 새틴 롱스커트인데요. 근데 이제 봄이니까 맘 놓고 입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소소한 행복이더라고요. A라인으로 떨어지고 되게 나풀나풀거리는 새틴 롱스커트라서 페미닌한 무드의 데일리 룩과 케미가 잘 사는 아이템이에요. 크림 컬러는 어떤 착장가도 다 찰떡이라서 부담 없이 맞춰 입기에 좋더라고요. 베리트 슬림 스트레이트 팬츠 블랙. 바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입어보고 사지 않으면 그 느낌을 알기가 어려우니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팬츠는 모델분 착장을 보고 완전 제대로 꽂혀가지고 사게 된 아이템이거든요. 살짝 허벅지 품이 남는 그런 스트레이트 핏이고 가장 딱 베이직한 일자 핏의 코튼 팬츠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신축성도 있어서 입었을 때 불편하지 않았고 블랙의 일자 핏이니까 안 어울리는 아이템이 없어서 아마 이것도 제 휘뚜루마뚜루 교복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이스 바비 먼트 벨트 와이드 슬랙스 블랙. 제가 또 이 구역에 슬랙스 쳐돌이잖아요. 정말 감성 맛집 슬랙스를 찾아왔습니다.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허리에 이렇게 깔끔하지만 소소하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라서 감각적인 데일리 룩을 완성하기에 좋을 것 같았어요. 통이 크고 차르르하게 떨어지는 핏이어서 보이시한 느낌을 주며 허리에 있는 벨트를 조절해서 내 몸에 맞춰 입기에도 좋아요. 밴딩이 들어가서 일단 배나 허리가 좀 덜 불편하다는 점도 좋았고요. 나이브 실루엣 로프 벨티드 핀턱 와이드 슬랙스 블랙 M. 이 슬랙스도 진짜 감성 맛집 아이템이에요. 아까 베이스 바비와 되게 닮은 듯 안 닮은 듯한데 똑같이 허리에 벨트 장식은 있지만 이건 조금 더 미니멀한 느낌을 주는 디테일이 특징입니다. 사고 나서 느낀 건데 블랙 슬랙스를 너무 많이 질러서 이건 좀 더 밝은 색상을 살 걸 한 후회도 되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다른 걸로 하나 더 사면 되니까. 발등을 살짝 덮는 디자인이라서 세련되고 시크한 느낌의 봄 데일리 룩으로 맞춰 입기 좋은 슬랙스예요. 이게 떨어지는 기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살짝 덮는 기장이 가장 멋집니다. 리우 사피아노 복조리 크로스백 블랙. 세상 감성 맛집인 브랜드를 찾았습니다. 여기가 되게 괜찮은 게 배송이 조금 늦어질 것 같다거나 물건에 이슈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도가 업되어서 여긴 다음에 또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샵이에요. 아무튼 되게 귀여우면서 포인트 주기에 좋은 복조리 백이고요. 스트랩을 연결해도 되는데 저는 뭔가 큰 듯한 느낌의 동전 지갑 스타일로 들고 다니고 싶어서 스트랩을 탈부착해서 쓰고 있어요. 리우 패턴 마일리 백 브라운. 진짜 귀여운 만두백인데요. 마그넷 타입이라서 열고 닫고 할 때 특유의 착 하는 그 느낌이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 퍽 하고 닫히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랩을 연결하지 않고 저는 그냥 이 가방은 손에 들고 다니는데 이건 어떻게 들어도 힙한 것 같아요. 베리트 프릴백 화이트. 요즘 이런 프릴백이 눈에 자주 들어와서 보이는 대로 또 집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프릴을 내가 원하는 모양이나 길이로 조절해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독특한 디자인의 가방이더라고요. 화이트 컬러지만 살짝 코팅된 듯한 인조가죽이어서 때가 그렇게 많이 탈 것 같지는 않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저와 취향저격인 감성 맛집 패션 하울을 함께 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취향을 저격한 아이템은 어떤 걸까 궁금하네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Girl, I wanna know.